자, 첫 번째 주제, 좀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29일, 그것도 6.29네요. 6.29 선언이에요. 6.29 선언. 반 국가세력. 이거는요, 제가 이게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이 얼떨결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대통령이 그래도 그 어디 즉흥 발언도 한거 아니고, 연설문을 써가신 건데, 작심 발언이에요. 작심 발언인데, 왜 이런 발언을, 근데, 이제까지 관행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좀 수위가 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지금 현 상황이 심각을 넘어서 엄중한 상황이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 아, 이성윤이 이제 사표 수리, 헷갈렸네. 죄송합니다. 예. 예, 네, 그런 건데, 그래서 대통령의 이제 작심 발언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발끈 했어요. 발끈 안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발언을 극우 유튜버하고 똑같은 발언을 했다. 근데 그 대통령실에서 다시 반격을 했어요. 어느 부분에 뭐가 극우 발언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고, 그럼 니들의 입장은 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밝혀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헌법 가치, 헌법 가치를 놓고, 누구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한번 제대로 된 논쟁을 한번 해보자. 대통령실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 저자들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고, 그냥 뭐, 극우 유튜버다, 이따의 소리만 이제 뱉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영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쿠데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인 의미의 쿠데타가 아니라 내용적 의미의 쿠데타를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검찰권을 악용을 해서 조국을 침으로써 국민적 영웅이 되고 그걸로써 명성을 쌓고 인기를 쌓고 그걸로 대통령이 된 거니까 사실상 그게 내용적으로 쿠데타 집권과 다름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추미애 발언이 나와가지고 모든 게 지금 엉키고 있다. 그거 어떤 거예요? 지금 추미애 발언. 추미애가요. 네. 추미애가 근데 그 오마이뉴스 TV 그 유튜브죠. 예. 극좌 유튜브입니다. 극좌 유튜버. 예, 오마이 TV. 반국가 극좌 유튜버. 예, 거기에 나가지고 추미애가요. 그때 이그 추윤 갈등. 그때 왜 윤석열 대통령 징계를 하고 막 그때 추미애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잖아. 2020년 말. 예,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네. 오히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은 핸들링하기 어려우니까 못 자르고 오히려 자기를 잘랐다. 자기를 잘랐다. 자기를 안 잘랐으면 윤석열 제압해가지고 이런 게 검찰 독재 정권이 안 나왔을 텐데 아니 문재인이가 오히려 자기 보고 그만두라 이렇게 잘랐다. 그때 그게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사표를 추미애가 알아서 냈느냐 아니면 이게 대통령이 경질했느냐 그때 논란이 있었잖아. 그렇죠. 이걸 이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이래가지고 말할 수 있다. 추미애가 폭로를 한 거예요. 폭로를. 그때 문재인이가 기회주의 처신으로 기회주의라는 거는 9개월 전에 정철성 변호사한테 한 거예요. 정철성 박원순의 변호인. 작년 9월에 정철선한테 그 얘기를 예. 했다 그랬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히 문재인을 그대로 짓밟은 거예요. 추미애가 문재인을 짓밟고 자기 정치 재개를 위해서. 그 내용은 문 대통령이 기회주의 처신으로 자기를 자르고, 우리 윤석열 총장은 안 자르고, 이걸 이렇게 폭로해버린 거죠. 야, 이게 앞으로 이게 정말 지금 일파만파가 될것 같은데 이제 추미애는 이제 오마이티비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표를 내라. 그래서 이게 뭐가 이상하다. 중간에 누가 장난친 거 아니냐. 그리고 문통을 만나도 직접 얘기해 보면 풀리겠지 하고 문통을 만났을 때 저를 유임시켜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권이나 검찰개혁 등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똑같았다. 노영민이 사표 내라는 그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서 타의에 의해 물러나는 것이었고 당시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수습하기 어렵다. 수습하기 어려웠다는 자기 멘붕이 왔고 자기 마음 다스리기 어려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에서 재보궐 선거를 그때 2021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었죠. 예. 그 재보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 이슈가 좀 뒤로 물러서야 된다. 그 논리로서 당에서 자기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에 추 장관이 좀 물러나라. 문재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그때 절망감을 느꼈다. 절망감을 느꼈다. 자기가 물러나게 되면 그 어떤 시그널이 되겠는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잘못한 게 없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수를 뒀다는 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남는 게 뭐냐. 윤석열 총장의 폭주다. 검찰국가의 탄생이다. 이거는 바로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다. 촛불 혁명에 대한 역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작년 9월에 추미애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정철승은 그때 추미애가 문재인 EXX는 기회주의자였다. 그러면 야 이거 죽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요 네. 좌파 두 명 윤영찬 말하고 네. 그다음에 추미애 말을 종합해 보면 네. 윤영찬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를 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추미애 말은 문재인이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두둔하고 자기 보고 그만두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둘이 종합하면 네. 문재인이는 네. 쿠데타의 공범이야. 공범이죠. 쿠데타의 조력자잖아. 조력자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총장이 쿠데타를 하는데 네. 추미애 보고 야 네가 그만둬. 이러니까 이게 윤석열 편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엄청난 모순에 이게 빠지죠. 심각한데 저는 이제 그때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보면 문재인이가 기회주의자는 맞죠. 네. 근데 그때 문재인도요. 네. 이게 국민의 여론이라는 걸 알잖아. 아. 그때 압도적인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 그때 총장이죠. 예. 압도적인 여론이 윤석열 지지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전부 추미애는, 야, 저기 별명이요. 마이너스의 손이야. 마이너스에서. 마이다스의 손이 아닙니다. 예. 만지자마자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고, 하는 집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 이게 좌파 쪽에. 그렇죠. 예. 더루킹을 고발해가 김경수를 죽이고, 예. 김건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찍어내기 징계하고 계속 이 발동해가지고 국민이 얼마나 추미애를 그때 욕했습니까? 예. 우리 보수 쪽에서는 야 추다르크 잘한다. 추미애 잘한다. 그렇죠. 우리 추미애 땡큐. 그때 우리 보수 쪽에서는 소리 추미애 좋아했지. 그렇죠. 추미애가 한마디 하면 우리 보수 쪽이 지지율이 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볼 때도 야 저 추미애 저 문제네. 저러다가 우리 보궐선거 다 망친다. 그렇잖아. 윤석열을 영웅 만들어주고 예. 완전히 추미애가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 찍으니 오죽하면 추미애 보고 야 니 그만두라 했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때 한번 그 우리 복귀를 해보자고요. 예. 2020년 말이었다고 보였는데 이제 추미애가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문재인을 만나고 나와서 그 만난 그 결과를 그 기자실에 들려서 브리핑을 그렇죠. 하고 가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추미애가 그걸 잘라먹고 기자실에 안 들리고 그냥 귀가해버린 거야. 열받았다는 얘기죠. 그때 얘기예요. 이게 그때 얘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추미애가 해가 바뀌고 1월 초에 그 사의 표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게 뭐 추미애의 자발적 사임이냐 아니면 문재인의 주문이냐 경질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이 신년 뭐 기자회견인가 뭔가 할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을 이거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렇게 끌어안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 추미애를 자르고. 그러니까 추미애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이 나쁜 놈이죠. 기회주의자고 자기 뒤통수 깐 야, 추미애, 너 열심히 해봐. 내가 팍팍 밀어줄게. 윤석열, 그 새끼 말이야. 그, 저, 조국, 그, 다 뒤파갖고 조국 개차만 만들고. 야, 추미애, 니가 한번 윤석열 그놈 잘 잡아봐. 이럴 때는 언제고. 어? 여론이 그렇게 되니까. 지 뭐가지 날려버리고 나서 국민들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그니까. 네. 지금 이게 그, 좌파 패널이나 좌파 사람들 만나보면. 네. 99% 아니고 100%. 예. 100%이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는 문재인 때문이야. 100%. 99%가 아닙니다. 예. 야, 만나는 사람마다 문재인이가
윤석열 총장 시켜주고 그때 계속 키워줘가지고 또 추미애 잘라주고 그러니까 이래가 이게 대통령 만들어준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문재인을 요구하는 분이 상당히 그 대부분입니다. 아. 대부분 저는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추미애가요 지금 와서 이 문재인을 밟고 이렇게 한 게 뭐냐 저는 결국은 이게 이재명하고요 바로 그거예요. 손잡고 바로 그거. 바로 근데 자기 정치 한번 재개한다. 예. 이 추미애 제가 들은 바로는 예. 들은 바로는 이게 꿈이 크더라고. 어, 뭘 그거 커요. 꿈이 대통령이야. 어, 어 맞아요. 아니 옛날에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때 내 명을 거역한다. 그러니까. 본부실에 놓는 것처럼 명을 거역한다고. 예, 잘라먹고 법무장관의 명령을 뭐 잘라먹고 예. 그런 표현.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르의 명은 있잖아. 총장은 장관이 부하가 아닙니다. 그때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저는 추미애도 이게 문재인을 짓밟고 결국 자기가 이게 윤석열하고 맞짱뜬 사람은 내밖에 없다. 너무 저는 추나 땡인데 원래부터 추나 땡인데 요즘도 이 보니까요 이게 이제 추미애가 뭐 몇 개월 동안 좀 조용했잖아요. 어디서 뭐 하는지 근데. 한 1, 2주 전부터 이제 기어 나왔어요. 그래갖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 번째 그 얘기한 게 뭐예요? 이재명이 간디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재명이 간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저 아줌마가 몇 번할 번째다. 이재명 빨아갖고 공천 한 자리 좀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그런 거고, 이것도 뭐냐면은 문재인 까가지고 어떤 결과가 지금 나오는 줄 알아요? 개딸들 사이트가 난리가 난 거예요. 추미애 막 이거다는 거예요. 문재인 너 야 이 새끼야 너 그럴 줄 알았다. 맞습니다. 어? 문재인 넌 막 그럴 줄 알았다. 너 추미애 폭로를 딱 듣고 나서 개딸들 반응이 문재인 너 이 새끼 너 그런 놈인 줄 알았다. 어? 그러면서 추미애가 너무도 소중한 폭로를 했다. 우리가 추미애를 지켜줘야 된다. 또 추미애를 공천줘야 된다. 개딸들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추미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좌파들은 자꾸 이 문재인을 까면서 문재인이가 네.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다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날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거는요, 80%는 조추박이라고 봐요. 조추박. 예. 네. 조추박이 윤 대통령을 만들었다. 누구냐? 조국. 그 다음에 추미애. 그 다음에 박범계. 박범계. 이 조추박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그때 그 조국 추미애 박범계에 대한 비난 여론 특히 이거 추미애 있잖아요. 네. 제가 추미애 대구 고향 사람이거든요. 맞아. 그 세탁소 집에 셋째 딸이에요. 맞아. 세탁 그 정계 입문할 때 본인이 네. 세탁소 집 딸이라는 걸 굉장히 내세웠어요. 그때 네. 김대중 DJ가 맞아요. 맞아요. 추미애가 판사 출신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게 어이 추판사 세탁소 집 딸이니까 대한민국 한번 깨끗하게 세탁해 보시오. 맞아요, 맞아요. 이래가 영입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추미애가 세탁을 하려면 깨끗한 물로 세탁을 해야지 옷이 깨끗하잖아. 네. 그런데 세탁을 하는데 완전히 처리하기 전에 핵폐수로 세탁을 해. 똥물로. 그렇지. 똥물이나 구정물인데 일본의 그 처리하기 전에 핵폐수. 그러니까. 2011년에 넣은 오리지널 그 핵폐수 있잖아. 알프스 처리. 지금 그런 거지. 진짜 알프스 처리라도 해갖고 세탁을 하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로.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완전히 그냥 그때 법치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도 무너뜨리고 거의 뭐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그때 추미애를 제가 비판하면서 예. 삼행시까지 했잖아요. 뭐였죠? 오늘 이렇게 자꾸 삼행시도 올리던데 네. 제가 먼저 해버려야지. 예, 네, 먼저 하세요. 한번 띄워보세요. 아, 뭐죠? 추미애 갖고? 제가 했다고. 아, 추미애 갖고 삼행시 하시겠다고 예. 지금 예, 띄워드릴게요. 추. 추하다. 미. 미쳤다. 예. 애처롭다. 애처롭다. 너무 이게 미친 불쌍해. 지금 이게 추미애한 행태가 그래요. 그래도 또 뭐 대구 사람이라고 또 애처롭다. 약간 심포테를. 아니, 이 애처롭다는 너무 미치고 불쌍하지, 오히려. 지금 하는 짓이. 예. 그래서는 이게 그 지금 좌파들이 아마 이제 그 무조건 이게 자꾸 윤석열 대통령 공격해야지 자기 존재감이 네. 뜨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게 문재인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문재인을 밟고 가는 이게 추미애만 그런 게 아니고 송영길도. 송영길도 마찬가지. 송영길도 이게 문재인을 깝니다. 네, 송영길 최근에 한 발언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자를 키워주고 안 잘려서 결국에 정권이 교체돼 버리고 정권이 교체되고 내가 탄압받는다. 아, 야 송영길 너는 이게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도 그 정도 녹취록 넣으면 너 구속이야. 송영길이가 정권 바뀌었다고 구속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송영길은 구속이 정도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참 재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추미애가 나오니까요.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전선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추미애가 또 그 기억나시죠? 예, 재작년에 민주당 내 당내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추미애가 출마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해가지고 추미애의 주요 타깃은 누구냐? 이낙연이었어요. 예. 추미애의 주요 타깃은 누구? 이낙연 때리면 계속 가더라고. 예. 왜냐하면 그 문재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이낙연을 때린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이낙연이 검찰개혁 그 당시에 2021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때 당대표가 누구였어요? 이낙연이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낙연이 문재인한테 그런 거를 추미애를 잘라내야지만 보궐선거 어떻게 치러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낙연의 합작품에 의해서 자기가 법무부 장관에서 밀려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낙연 저 새끼는 저 검찰개혁을 그렇죠. 사실상 방해한 놈이다. 이낙연에 대한 적개심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 보면 이낙연만 그냥 한 놈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과 어떻게 돼요? 합이 맞는 거죠. 예. 합이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추미애는 딱 자기 노선을 정했어요. 반문의 길로 가갖고 개딸들을 등에 업고 이재명에게 이제 용배 청가 불러갖고 딱 자리 얻어갖고 간다. 예. 고민정 친문 아니냐? 너 가라. 내가 거기서 다섯 번이나 했다. 야, 은, 야, 아그야, 가라. 내가 여기 원래 내 자리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총선에 넣을지, 아니면 이게 바로 대선으로 직행할지. 총선에 나와서 뺏지 달고 대선 이게 고민 중이라는 네.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총선도 이게 그 위성 비례정당 생기면, 비례로 이게 상위 순번 가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지역구 놓으면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요, 어제 그 TV조선 이것이 정신 나가서 추미애 정권을 그대로 제가 방송에, 그 많이 보잖아요. 전 국민이 한 3% 보거든요. 그대로 이제 폭로했죠. 어제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뭐냐? 2017년 1월 3일. 야. 추미애 너 어디 있었냐? 2017년 1월 3일. 너 아들이 논산훈련소 퇴소하는 날. 추미애는 파주에 군부대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보좌관 시켜가지고 소고기 사준 거. 아, 맞아요. 이거는 이게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하고. 그렇죠. 뭐라고 적었냐? 네. 의원 간담회. 순간이동했다고 하고 파주에서 저기 그 논산까지 순간이동. 그래서 이게 벌금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이걸로 이게 정치 생명 끝난 거예요. 허위 서류 쓰고 거짓말하고 이걸로 이게 끝났고요. 또 지금 이게 그 추미애 아들 있잖아요. 아들. 탈영. 네, 탈영. 법적으로는 이제 군무이탈이죠. 네. 이 부분이 고검에서 재조사합니다. 네, 재조사 중이죠. 서울 고검에서. 서울 고검에서. 이거 이번에 새로 또 양심선대 또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죠? 그 군부대 동료가. 탈영이 맞다고. 아, 탈영 맞다? 예. 네. 아. 이거는 이게 누가 봐도 탈영이에요. 아. 근데 그러면 거기 재조사하면 그때 직권 남용부터 많죠. 아 서울 고검에서 이제 항고를 받아들여서 재조사하면 거기서 또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동부지검에서는 이제 불기소 처분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직접 기소할 수도 있고 새로 수사해라. 아 재기소가 내릴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동부지검에 예. 다시 내릴 수도 있고. 아 결국 이 진실을요 영원히 은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목격자가 있고 예. 수많은 증인이 있잖아요. 예. 이걸 이렇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그때요 이해충돌 맞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전현희가 이해충돌이 맞다는 실무자 의견을 묵살하고 오히려 압박을 해서 압박을 해서 아니라고 이게 또 꾸민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폭로됐잖아요. 지가 다 지시를 내려갖고 아니라고 이해충돌 아니라고 해놓고 그리고 그건 다 오롯이 니들이 한 걸로 해라. 그렇죠. MBC 라디오 그 출연 잡아갖고 나가갖고 전현희 위원장은 무관하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권익위는 늘 그래왔습니다. 요거 근데 감사원 감사에서 그게 전현희 지시라는 거 다 들었잖아요. 전현희도 지금 수사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추미애는 이 추나땡인데 이게
추나 땡이요. 1라운드, 2라운드가 있는데 지금 3라운드가 시작된 거예요. 1라운드는 뭐냐면 이게 추미애가 문재인 집권 초기에 당대표를 하면서 저기 드루킹을 고발을 한 거. 이게 추나 땡 1라운드. 또 법무부 장관 하면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려잡아갖고 사실상 선대 본부장 한 거. 요번에 3라운드. 와갖고 문재인을 윤석열 그 뭐예요? 영모의 그 저 방조자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자기들께 완전 꼬여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하도 주장하는 거는요. 민주당이 그 당대표 5명을 동시에 법정에 세우거나 구속하자. 인동을 합니다. 어. 5명을. 5명. 문재인부터. 문재인. 그 다음에 그. 추미애. 추미애. 그 다음에 그 송트남. 송트남. 송영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송영길이.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재명. 이재명. 전부 다 법정에 다 세워야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데. 예. 뭐, 참, 그렇습니다. 지금 해금 민주당이 윤 대통령 때려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콩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자기들끼리. 참 재밌습니다.